아휴,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.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거보단 낫겠다. 어제까지 좋았던 애들이 오늘 갑자기. 혜은이 얘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. 어제 저녁까진 아무 문제 없었죠. 적어도 가람이 엄마 쪽은. 아니, 문제가 있었으면은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았겠지. 이상하네. 혜은이 걔 마음 잡은 것 같았는데. 우리 가람이 정말 잘 키울 것 같았는데. 그래, 내가 보기에도 그랬는데. 아이고. 어떻게 해, 아버님? 우리 가람이, 우리 민국이? 애미야. 우리 민국이 6년 동안 오매 불망 혜은이만 기다렸는데, 우리 가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만나서 애틋한 마음 갖고 지 친구들한테 엄마 왔다고 자랑한다고 했는데. 언니,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. 지가 사람이라면, 지가 엄마라면 6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민국이 가람이 다 들쑤셔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순 없는 거잖아요. 애미야, 내가 네 심정 안다. 얼마나 속이 상하고 비통하겠냐. 이럴 거면 차라리 영영 오지나 말지. 없는 사람이다, 잊고 살수 있게 지 혼자 살 것이지. 대체 왜 돌아온 거래요? 어떡해요. 저요? 걔 용서 못해요. 걔가 무슨 이유로 떠났든, 걔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저 혜원이 평생 원망할 거예요. 설령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저 절대로 걔안 받아줄 거예요. 그래, 네가 오죽하면 이러겠냐. 착하디 착한 우리 며느리가. 아버님, 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. 우리 민국이랑 가람이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저 속이 무너질 것 같아요. 언니, 죄송해요. 우리 민국이랑 가람이 불쌍해서 어떡해요. 걔들 가엾고 딱해서요.